목소리 맞아. 어머나 그 맨 신나는 거 말할 수 없잖아, 그죠? 예. 그치, 한번 펴고. 아, 풀어줘야 돼.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하나 울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봅니다. 그리고 한번 가자. 신나게 가요, 신나게. 일절은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너는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배우면 그만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노래 가사가 참 좋죠. 아. 가수가 좋아. 가수가. 가수가 좋아요? 역시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 그러더만은 아, 형이 인물을 알아보네. 한 곡 더 할게요. 제가 느린 곡 세 개 한다 했죠. 발라드. 예, 발라드 풍의 트로트를 쓰고. 제가 남자는 말합니다 하고, 노사연의 발열까지 하고, 이제는 이제 조금 템포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남자는 말합니다. 이게 가사가 요즘에 그래요. 아, 저 기침이 나오네.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늘은 형님이 형수한테 부르는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여성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내 아내가 아파서 이게 또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저도 딸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여동생이 있고 여자분들 참 힘들어 세상 살이가 그렇죠?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이름이 있네 이름이 영숙 씨, 미숙 씨 맞아 이름 있죠. 딱 만나는 순간 자기야로 바뀌어요. 맞아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애들 낳으면 애들 이름으로 바뀌어. 누구 엄마로 바뀌네. 평생 이름이 없어. 응. 평생 밥 해줘, 빨래 해줘, 애들 낳아줘. 밤이면 밤마다 형한테 또 거시기도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초급 가면 이제 걸려서 피도 흘려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 말인가. 아직 피 흘리지? 끝났어, 벌써.
아니지. 예. 남자는 세 살이 길었고 남자는 말합니다. 한 곡 더 할게요. 네. 여행갈 시간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리까 나랑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야 같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참 좋네. 네, 같이 하실게요. 네. 하나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온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지 나만 아는 사람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다 같이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감사합니다 역시 예천에 계시고 이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음악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네. 이런 노래 박수도 쳐주시고 노래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네, 정식으로 의자가 좀 빨간색이 안 보여야 저희 뒤에 있는 공연자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키다시라 그래. 스키다시. 동의품마님 뒤에서 한번 쳐줄까요? 바래? 콜? 어 그래. 어두우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인다. 불쾌하겠다, 야. 거기, 그치? 어. 그럼 이래 바램 한번 하자, 바램. 바램 한번 하자. 자, 그러면,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데요. 예. 앞으로 와서 좀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앉아봐, 볼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넌 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 저희 공연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 하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늙어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여러분, 여러분 뿐이 자리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엄마 이제 오셨지? 내가 아까 여기서 벗고 갈게요. 우리 엄마는 내가 신나는 거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세 곡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엄마는 그걸 모르니까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 이제 신나는 거 할게. 이제. 어? 이것도 좀 벗어부르고. 어우, 답답해 죽겠네. 좀 나서요, 이거, 벗으니까. 인물이. 잘생겼네! 그쵸? 요거 안경은 그냥 동그란 거 욕길라고 썼어요. 요것도 딱 벗으면 더 나서. 아, 써, 써. 알았어. 쓸게, 쓸게. 예. 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목에 뭐가 칼칼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좀 삑살이 나버렸네. 아! 컨셉을 내 이용식이 컨셉으로 잡았어요. 일부러 이 이제 웃기려고 이용식처럼 하려고 배가 이제 좀 이거는 에 이거 배 만드느라고 제가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에? 이 키에 이 몸매 이 배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좀 더 죽어. 그날도 지금 심장 신경전에서 혈수증 약 먹고 있거든.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저의 무기는 이것만 바로 까버리면 바로 웃어버립니다. 아, 웃잖아. 자, 우리 저 다홍이 품마님 일단 옷을 좀 벗어갖고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 좀 이따가. 어? 어, 공연을 한 말이 아니고. 예. 누구, 에? 몇 장사? 누가, 너, 저, 누가 전화해요? 끊었어요. 몇 장사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몇 장사 쪽으로, 그래도 사장님은 배우신 분이네. 그 몇 장사의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5대 직업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엿장사. 얼마나 좋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라도인데요. 전라도는 엿장시라고 합니다. 엿장시. 엿장시가 뭐냐고. 어? 서울은 엿장사. 충청도는 가면 엿장수. 에? 아니, 여기는 엿쟁이라, 엿쟁이. 경상도 말하면 엿쟁이. 근데 그 쟁이란 말이요. 대장장이, 석수쟁이, 현대 쟁이가, 그 쟁이란 말이, 그, 어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쟁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설이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어. 저 뒤에 있는 애들 몇몇은 초등학교 중퇴 막 이래요. 아, 저만 이제 대학을 나왔네, 대학을.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봐. 에? S대? 함천교육대? 내 나이를 봐, 함천교육 들어갔는가. 아, 어. 네. 아니, 아니요. S대는 S대. 네, 저는 연대 나왔습니다, 연대. 연대. 그 서울에 있는 연세대가 아니고요. 그 부산에 있는 화물 연대 출신입니다. 신나는 것 좀 하자, 이제. 말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각설이 타령을 한번 해드립니다. 각설이 타령. 요즘에 뭐 각설이 보시면은 각설이들, 뭐, 각설이 품바 타령 하던가요? 정체, 보기 힘들죠? 아, 왜냐면 그건 원로들만, 원로들만. 저도 이제 원로에서 약간, 예, 추에 낍니다. 왜냐면 15년이 넘으면은, 그냥 중간 이상 넘어가거든요. 저희는 최하 15년이 넘어야 저희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요. 예. 그리고 막 나이가 최하 50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수하게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50은 안 됐으니까 그런 구수한 면은 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신나게 야, 그 여자분들만 막 장구 치고 하잖아. 나도 한번 해보자. 감기? 아, 방은 따뜻해. 근데 우풍이 심해. 그래서 이제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뭐 요즘에 한간에 뭐 우리 품바님들, 여성 품바님들 장구치고 노래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자.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설치만 해놓고. 신발. 뭐 신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하고. 혹시 그, 요거 설치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 누가 얼른 신청하면 내가 걸러 그거 한번 해드리고, 요 설치 좀 하게. 뭐 좋아하는 노래 하나 누가 신청 한번 해보실래요? 신나는 걸로? 응! 어? 응! 어? 보릿고개! 그렇지! 그렇지 끝! 보릿고개 한번 하자. 보릿고개 보릿고개 한번 하고 장구 치면서 노래 한번 하고 노래 없이 장구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옆팔고 뭐 한다고요? 아니, 장구집에서 노래 한번 하고, 노래 안 하고, 장구만 한번 치고, 옆 팔고, 거기까지 기억해놔. 순서를 이제 우리가, 뭔 단어를 써붙여놓잖아. 식순을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내가 이거 할 때, 드럼 한번 쳐줘. 알았지? 웃어. 좀 웃으라고. 일어서. 좀 웃어. 되게 좋아. 웃어.
요즘에 이제 이게 젊은 애들이 뭐 카톡에 이런 거 썩소라 그러던 거 아이?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이게 썩소. 어. 그만 그거는 뭐야? 머리 좀 어떻게 해봐라, 머리. 네 머리 좀. 아, 나 미쳐버렸다, 지금. 야, 이걸로 벗겨서라. 형이니까 흘려야지. 저는 제, 저기, 막내 동생이에요. 어. 형 따라 가설이 나와가지고 참 고생이 많네. 어,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 선배입니다, 선배. 자, 그럼 보릿고개 한번 가자. 렛츠고! 가자! 아이씨가! 싫어! 박수 치고! 아버지 웃어. 웃어. 죽어. 아이야, 잊지 마라. 내꺼지라. 가슴 시린 우리 고개길. 조림 배잡고 물 한 바가지 헤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금 목 위에 그 시절 바람별에 지워져 갈 때 서로 믿고 살았던 엄마는 우리 꿈이에요.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고전을 어머님의 홍목이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안 하는 이유가 가사 내용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안 맞는가 잘 봐봐잉. 어. 아이야 웃지 마라 내꺼지라 가슴 치곤 이제 알았어? 어. 맞춰서 아까 열어놔 줄게. 물 한 바가지 내채우시던 세월을 어찌 사셨소. 검은 목 위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로 믿고 살았던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목전을 어머님의 꿈꿈이었어. 자, 정답 맞히신 분한테는 제가 6리터 하나씩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정답! 배! 배 꺼질라 할 때 이 꺼질 배로 보입니까? 어, 그래서 참 틀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지? 배불라! 아니 줄임배 잡고 할 때 이게 줄임배로 보여요? 선배님 이게 줄임배로 보여요? 보릿고개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노래 자체가. 선배님 그 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어허. 그리고 이 정도는 나와야죠. 배가 쌀을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 뭐 법이 좀 바뀐다고 그랬대요. 이번에 이거 조건이 바뀌면서 허리 30인치 이하들은 다 진영 살려본다 그랬네.
진협. 진협 3년.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하자, 요거 이제. 요즘에 뭐, 천년지기 연애가 잘 나가던데. 괜찮죠? 네. 친구하고 관련된 노래인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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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걸 하면은 조금 감자가 생각나가지고요. 잘 안 합니다. 아, 강설이 동료분이 이거 하다가 죽었거든요. 자, 천년지기 한번 가자! 노래하면서 가만히 봤는데 씹을 거 나는 안 쳐다보고 우리 교수님만 쳐다본 것 같아. 교수님? 드디어 올 시간이 왔네. 동아, 북 두 개만 여기다 갖다 줘. 옆 하려면 이거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계시는 분은 감히 저희한테 선배인데요. 지금은 이 생활을 은퇴하시고 전라도 광주에 본인 아 왜? 아이, 본인 이름을 걸어놓고 최강인 퓨전 나타나고 학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아니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나이트 핑크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럼 밤마다 나 이건 장사해. 빨리요. 봐봐 이거 넥타이 이거 근무 시간이야. 진짜 강 건너 오른쪽 무대 가면은 난타 교실을 이번에 초청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끝나고 저희 후배들 동료들 도와준다고 잠깐 왔는데 맨날 뒤에서 하니까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순천대학하고 대학교를 또 강의로 나가시는 교수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하고 옆할게. 에? 이거 하고 옆할게요. 이거 하고 뭐 한다고? 옆한다. 예, 선배님 많이 변했죠? 선배님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옆한단 말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 한다고 해놓고 옆한단 말까지 합니다. 마이크. 아니요. 옆팔고 할까요? 보여주고 팔까요? 다시 한번 옆팔고 할까요? 보여주고 할까요? 보여주고 하라네. 예전 사람 때렸다. 예전 같이 않고 선배님 지금은 뭐 보여준다 해놓고 안 보여주고 그런 새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고생스럽더라도 한방 딱 제대로 북이란 이런 거다. 머리 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긁어주라고 그래. 누나한테, 야, 누나 좀 긁어주시오. 긁어줘, 좀. 아이고, 내가 너를 아는 게 잘못이다. 팔자가, 어떤 팔자가 뭐야, 우리 꼴이 돼갖고. 나와서 좀 쉬시지. 왜 뒤에서 치는 바람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좋아, 그럼 안 맞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내가 됐나 하면은 됐다 그래야지. 많이 봤네 우리 빵떡뿐만이면 하는거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내가 됐나 하면은 내가 어른들한테 반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됐나 하면 됐다 새끼야 연습 됐나 개새끼는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최강일 뿐만입니다 교수님 화이팅. 에이 더러워. 됐나? 됐나? 가자!
대단하다 대단하. 왜 그래 왜 그래요? 막판에 컵. 아 거기가 얼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네 참말로 잘하죠? 예. 네. 야 대단하다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 이제 뭔 시간? 이제 무슨 시간? 옆팔 시간. 아니지 옆 먹는 시간. 옆팔 시간. 나는 팔게. 여러분들 좀 드세요 옆 좀. 옆팔라고 이러는 거 옆팔라고. 누가 옆을 맛으로 못 간대요. 고생한다고 짠하다고 열심히 하라고 하나씩 팔아주시면은 다음 공연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섯 하나에 얼마? 3,000원. 두 개는? 5,000원. 세 개는? 5,000원. 어 그렇지. 야 세 개 만원씩 팔아. 어 나도 바구니 좀 주시오. 여기 있는 여섯 싹 떨어야 우리 다홍이 나온다. 어 하나 3,000원 얼른 3,000원씩 꺼내보시오. 그렇지? 야 우리 선배님 야. 역시 3,000원 아버지 가요. 몇 개 드릴까 아버지? 두 개 하나. 에, 고맙습니다 엄마. 몇 개? 두 개. 고맙습니다. 얼른 얼른 그 뒤에 형들은 내가 남당실 나오. 어? 두 개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10점 주세요. 몇 개? 한 개? 3,000. 그냥 천천히 더 천천히 몇 개만 더 고마워. 됐어 됐어 고마워. 땡큐. 자 뒤에는 거기 여기까 감사합니다. 5,000원 받아도 안 받아도 아이고 반돈 감사합니다. 어? 어디? 열 먹는 시간 10초다 10초. 형 몇 개 먹었는가? 하나 두 개.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아버지 여기 여기 음악 좀 써보시오. 아이 선생님 여기 안 팔고 여기 본들 또 알았어 알았어 쉽게. 아버지 몇 개? 두 개. 예. 5,000원 받고. 예. 자. 다 먹었는가? 근데 우리 저 선배님한테 여 사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중독 걸래 식중독. 많이 팔았네요. 이래주고 뭐. 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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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이길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선배님한테 참 녀석은 더러워가지고 식중독 걸려요. 누가 항상 뭐 연습을 맛으로 못 간디.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또 하나 받아주시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 찌그러지고 예쁜 우리 품바님 한번 모셔볼게요. 어? 준비됐는가? 어? 운명의 순간이 왔네. 그렇지. 어? 시선까지 바라라고. 뭐 보여주고 팔아야 되잖아. 어? 뭐라고? 단체한테 한번 오고 책을 팔으라고. 야, 뭘 보여주고 있냐 내가. 빨간옷도 보여줘라 해. 어? 빨간옷도 보여줘라 해. 야, 시선 팔아주면 너도 5분 동안 한번 보여줄게 내가. 네가 나오나냐? 글쎄. 아니야. 예, 애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바로 너 요즘에 저기 재패 간다. 단체한테 한번 할까요? 신나게 우리 몸 좀 풀어볼까요? 이야, 여기 와가지고 단체 난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건 요만큼 갖고 가갖고 요거는 우리 저 아까 그 했던 우리 교수님이 한번 찍어. 요거는 교수님 담당. 교수님 담당. 스텝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요거는 교수님 거. 그 다음에 요 드럼은 우리 깡통 품바님 거. 그리고 요거 장구는 우리 동리 품바님 거. 이리 오세요. 각자 앞으로. 이만큼 딱 먹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장구는 장비. 아 근데 요거는 뭘 누가 할까 이거는? 내가! 제가요, 이거 빼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되겠다. 항공 무지로소이다. 안 할까봐. 야! 자리까지 해주시고. 네! 이걸 머리로 쳐! 머리로! 배로 해! 나 키가 안 맞는데요. 딱 맞아. 이거 여기 치잖아요. 새끼 무릎 꿇고 잘 시켜. 아 예. 딱 맞아. 딱 맞죠? 자 그럼 각자. 저희 교수님하고 친해요. 진짜 딱 맞네요. 그러면은 저희 품바님은 각자 위치로. 위치로. 자, 다홍이 품만이 음악 주셔야지. 자, 그러면은 예. 그렇지. 원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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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새끼가 붙여야죠. 내가 어린데 나보다 어린 사람만 하지 말고. 자, 됐나? 됐나? 가자. 가자. 이 시각
야, 끝나고 형을 어떻게 운동을 쓰겠냐, 새끼야. 그다 죽으면 어쩔래? 내 페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200만원. 결제도 아직 안 끝났다. 잘했죠? 예! 진짜로? 예! 이번에는 그러면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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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 다 나와서 둘만 할게, 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뽑아줘. 에? 저기 저 북측 우리 교수님이 잘했다.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강도 분마님 잘했다. 박수. 아직까지 2등이네요 선배님이. 그 다음에 여기 장군촌 우리 동일 분마가 잘했다. 박수. 1등이 둘이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장미가 잘했다. 박수. 공동 2위다. 공동 2위. 그러나 여기 있는 제가 있다고 박수 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교수님하고 동의가 나와서 해야겠다. 응? 알았지? 그런데 선배님 마이크 하나 잡고 나오시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줘. 도와줘. 장사하는 거 좀 도와줘. 3년 만에 마이크 잡아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두 명만 찍게. 왜냐면 다 나와갖고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딱 두 명이 나와서 하긴 하는데 뭘 하기 전에 뭘 할 거야? 그 둘이 장구 박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둘만 하는 거야. 둘만 장구를? 예. 장구 하나 북 하나. 누나 어디가? 두 명만. 아, 뭔 걸음이 시부랄 이기라니요? 나 있잖아 별걸 다 보네. 아니 이리 가면 될 거 아니야. 뭔 지랄 왔다 이리 가냐. 그래서 두 명만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선배님이 말 좀 해줘. 야가 하기 전에 아까 지도를 팔라 했는데 못 팔아서 지금 판다 이 말이야. 아까 그 산 건 한 거고 안 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지소를 팔 테니까 안 사실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 나도 빨리 카톡하고 메시지해. 그것도 핸드폰도 없는 사람은 안 사실 분들은 머리를 숙이고 계셔.